샌디스크 512짜리가 쿠팡에서 45,320원, 라자다라고 하는 태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234바트, 거의 만원 근처거든요. 구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주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인받아서 229바트로 샀고요. 하나로는 8,000원 얼마 좀 나오네요. 라자다에서 산 메모리 카드가 귀국 하루 전날 불량이 나서 마지막 전날까지의 영상이 날아갔습니다. 동남아 쇼핑몰에서는 저가 불량 메모리 카드가 유통되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사진과 영상만 남았습니다. Every time that my mind slips, I just see my past life. Having dreams in a dream, I wonder why I carried on with the things that made you lose your mind. There's no way I can undo what I've done. Can we be strangers again? Start fresh like a morning. What's so bad about that? So why won't you follow? Why won't you follow me home? I know I can't make you mine. Yes, I ran out of time. There's no hope for me. I fell down the bottom. So I fell down way deep. But if I can't have the real you, then let me make a 3D print. 엄청 뛰어가네. 한 달 사용한 필터입니다. 한 달 사용해도 거의 깨끗합니다. SD카드가 불량이 돼가지고 데이터가 다 날아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은 호수고 이게 지하수가 올라와서 된 거라 물도 치앙마이에 있는 것 중에서는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물이 따뜻해서 수영하기 좋더라고요. 수영복도 빨아서 없습니다. 향후 이게 리조트로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숙소 근처에 있는 마사지 집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마사지도 엄청 잘하십니다. 저희가 한 달 살게 한 지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치앙마이 한 달 생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고프로를 켰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게 저희 지금 묵고 있는 숙소고요. 작년에는 림만에 있는 숙소에서 한 달 동안 생활했는데 이번에는 치앙마이 북쪽 분홍들이 말고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시골이고 여기에서 이제 한 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좀 시내하고 멀다 보니까 그냥 시내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쉽진 않습니다.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거나 타고 와야 되는데 잡기가 힘들 수도 있고요. 일단 한 달 생활 해본 결과로는 잡히긴 다 잡히더라고요. 좀 외곽으로 많이 나갈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4주 중에서 2주는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렌트카 타고 바깥쪽을 도는 그런 계획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뭐 나쁘지 않았었고 교통이 불편한 것은 한 2주는 차로 이제 나머지 2주는 여기 숙소에서 오토바이를 빌려줍니다. 무료로 빌려주기 때문에 기름도 다 채워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시장도 가고 카페도 가고 식당도 가고 합니다. 뭐 크게 불편하진 않았었고 오히려 경치가 워낙 좋아서 오토바이 타고 드라이브 한 시간씩 하면은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또 하나의 불편한 점이 밤이 되면 할 게 별로 없어요. 여기가 저녁 때 심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 분들이 여기 워낙 많이 오시다 보니까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저런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도 쏠쏠한 재미였죠. 아, 엄청 재밌어요. 제일 작년과 비교돼서 좋은 거는 공기가 좋다. 시내 쪽을 걸어가면은 냄새가 매연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매연이 너무 심해서 힘들었는데 네. 여기 오니까 공기가 너무 좋아요. 이 주변도 약간 분홍이 사는 동네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리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도로나 문이나 집이나 이런 게 깔끔하게 정리해갖고 너무 이뻐요. 동네 자체가 다 산책로라서 저희처럼 산책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천국이에요. 한국보다 치앙마이가 싼데 그 치앙마이 시내보다도 이 시골은 더 쌉니다. 시내에 비해서 한 반값 정도로 싸고 식사도 엄청 쌉니다.
한 끼에 한 6,000원 정도? 6,000원이면 한 3, 4개 정도 시켜놓고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가격이 되고, 시장 가면은 망고가 1kg에 30바트나 40바트, 그러니까 뭐 1,500원 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인애플도 자주 먹는데 하나 깎아놓은 거 400원에 팔거든요. 10바트. 치앙마이 시내보다도 훨씬 더 싼 물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오토바이 타고 드라이브 하는 겁니다. 이동수단으로 처음에 사용했는데 오토바이 드라이브 하기에 너무 좋은 경관들이 많아요. 농장들도 좀 있고 화원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이쁘게 쫙 꾸며놔 있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한 바퀴 돌면은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치앙마이 와서 제일 좋았어요. 네. 오토바이 타는 거 너무너무 네. 힐링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시내에서는 운전하는 것 자체가 힘든데 여기는 뜨문뜨문 오토바이나 차가 한 대 나타나지 거의 없습니다. 낮은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없고 경치도 좋고 차도 주변에 없어서 드라이브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빠이나 치앙다오 뭐 외곽을 많이 가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처음에 잡았던 이유고요. 처음에는 걱정이 좀 많았었는데 지내보니까 걱정보다는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여기는 그냥 좋더라고요. 커피 한 잔 여기서 먹거나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앉아 있으면 바람이 솔솔 붑니다. 뭐 각자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는 확실히 도시보다는 시골가인 것 같아요. 도시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만족감이 높아요. 네, 온도도 여기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치앙마이 시내보다도 여기가 더 추워요. 숙소 자체만 본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아침을 주니까 일단 맛있어요. 아침이 맛있으니까 아침을 먹게 됩니다. 제가 약간 태국식이 좀 약해요.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춰줬는지 아주 맛있습니다. 먹는 거 걱정을 많이 줄였다. 지금 보이시는 여기에서 한가한 시간에 차 한잔 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 생활을 하다가 여기 와보니까 약간 전원 생활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여기는 매일마다 청소를 해줍니다. 그 조식이랑 매일마다 청소해 주는 거, 이거 진짜 마음에 듭니다. 작년에도 한 달 살게 하고 치앙마이에서 올해도 또 한 달 살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만족감은 더 높았어요. 이제 아무래도 외곽 지역으로 변형을 주고 우리가 안 다녀본 다른 지역들로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또 새로운 여행이 되는 느낌이에요. 너무 재밌게 한 달을 빠르게 잘 보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있다면 숙소가 바뀌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렌트를 2주간 했다는 거 차이가 있는데 렌트 2주 하면서 좀 자유롭게 많은 곳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더 원하는지 요번에 찾았어요. 도시에서 지내는 건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 외곽 지역에서 지내는 게 훨씬 우리한테 잘 맞는다. 다시 온다고 하면 이런 비슷한 지역으로 다시 숙소를 잡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날씨나 이런 걸 봤을 때 치앙마이만 하는 곳이 없어가지고 또 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이나 왔으니까 이제 내년에는 또 딴 데로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올해 한 달 살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비용은 한 46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나왔죠. 숙소비가 작년보다 좀 비쌌습니다. 예, 님만에 있는 에스쿤도에 작년에 있었는데 그 한 달 숙소보다 요 지금 치앙마이 외곽에 머문 숙소 비용이 30몇만 원 정도 더 비쌌고요. 렌트카 비용이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두 개가 작년 대비해서 비용을 좀 많이 상승시킨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예, 아침을 주니까 식비는 조금 내려갔네요. 작년보다는 차를 빌려서 여기저기 많은 곳을 가봤다. 여행의 경험이나 이런 거는 훨씬 더 저번 작년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비용은 조금 더 들었지만 더 재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떠나볼래? 다 내려놓고 괜찮을 거야.